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강의 맡고는 제 김창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4회차 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요 과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뭐 신출이 5문제,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제 기출 유형이 15문제, 이렇게 뭐 기출 비중이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 2문제 나왔고, 서술형 문제는 18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갖다 보면 이제 상급 난이도가 2개, 중급 난이도가 2개, 그다음에 하급 난이도가 16개,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다른 회차보다도 좀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80점 이상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원론은 이제 전략적인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회차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주 나온 형태죠. 피난자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가장 큰 형태는 뭐냐? 이렇게 봤는데, 패닉이 일어나는 거.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T자라든가, 그 다음에 G자 형태, 이런 것들은 그냥 뭐예요? 양호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자라든가 또는 CO 형태 있잖아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패닉이 발생이 된다. 패닉. 그 다음에 X자. 뭐, X자라든가 또는 Y자 형태, 그렇죠? X라든가 Y 형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확실하다. 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자주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자, 뭐예요? H형이 되겠죠? 또는 뭐, CO, 이런 거 나와도 이제 패닉이 형성된다. 패닉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온 형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이고 가시거리가 20에서 30m에 해당되는 감광 계수는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자, 빛의 감쇄 정도를 의미하는 걸로 0.1, 0.3, 0.5, 자, 1, 10, 30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고, 요놈은 이제 가시거리의 역수 관계 있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미터에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면 0.1일 때는 뭐예요? 연기 감지기죠. 자, 연기 감지기 작동 농도 0.1일 때. 그 다음에 건물을 갖다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미숙지자. 자, 미숙지자의, 자, 피난 한계 농도.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에 0.3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숙지자. 자, 피난 한계다. 그 다음에 0.5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뭐예요? 어두워지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 침침함을 느낀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뭐예요? 거의 앞이 안 보이죠? 자, 거의 앞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10 정도 되면은 이제 연기 발생이 많으니까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예요? 자, 바로, 자, 최성기일 때. 그 다음에 30일 때는 이제 출하실에서 분출될 때. 자, 이렇게 해서 요세 가지가 0.1, 0.3, 0.5, 요게 해당되는 것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기감지기 작동이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0.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가시거리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소화의 피란, 자, CO2, 자, 이산화탄소의 이론 소화 농도죠. 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자, 아래 점자 쓰고요. 공기 중에서 37, 자, 볼륨 퍼센트입니다. 볼륨이니까 최적이 되겠죠, 부피. 한계 상소 농도는, 자, 약몇 볼륨 퍼센트냐, 이것도 이제 기출됐던 건데, 그러면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는 식은, 자, 공기 중에 산소가 21% 있죠?
자, 21 마이너스 로토 자, 곱하기 100이다. 이런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 여기다 대입을 해서 자,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지금 얼마나겠어? 37이겠잖아요. 37은. 자, 21 마이너스 O2는 모르고요. 자,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자, O2 값을 자, 산출하면 얼마 나온다? 13.2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계단기로 이제 솔브 기능을 자, 쓰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솔브가 안 되면 이제 산수를 또 해야 되겠죠. 산수 하시려면 일단은 이제 100하고 37이니까 37을 자, 100으로 나누고, 그쵸? 10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1이 있으니까 여기다 21을 곱해줘. 그렇죠? 21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일로 넘어가. 자, O2는. 그렇죠?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21에서 이걸 빼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오면 자, 21에서 자, 요거 21에서 자, 그렇죠? 요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야? 100분의 37 곱하기 자, 21에서 자, 이 관계를 자, 빼주시면 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나온다? 자, 13.2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전제식에서 풀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계산기 누르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편하게 13.2 넣어보고 그 다음에 14.5 넣어보고 15.5, 16.5 대입을 해가지고 눌러서 37 나온 거 찾으시면 돼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